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아주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고태권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화면에 잠깐 소개하면, 고려대학교 졸업하시고 또 대한항공 한 7년 근무하시고 고신을 나오시고 미국의 그 유명한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또 석사를 하시고, 저 밑에 보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라고 있는데, 우리 한인들이 해외 나가 있어서 조직한 총회 중에는 최대의 총회, 한 650개 교회, 북미는 물론 또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까지 다 포괄하는 이제 그 총회의 총회장으로 계시고, 필라델피아, 우리 필라델피아 그러면 친숙하지요, 임태권 목사님, 또 이영걸 목사님, 그리고 세한 장로교회, 이렇게 세 교회가 아주 저명한 교회인데 거기서 한 30년 이제 거의 되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셨고요. 작년에 9월 달 우리 교단 총회가 있을 때 목사님이 미국에서 친설 사절단 대표로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한국에 오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한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인천은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67년에 처음, 66년이군요. 처음 왔었고, 저희 숙부님이 여기 인천에 사셔서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시험을 떨어져가지고 고등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하고 검정고시를 막 합격한 69년도에 여기 내려왔는데, 저희 셋째 작은아버지 댁이죠, 송림동에 살았는데 거기에 갔는데 바로 그 사촌 여동생의 언니라고 지내는 분이 와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2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중학교 때부터 못 다녔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부흥이 하는데 꼭 참석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천광교회 성결교회던데.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고 그때 교회에 나간 것이, 제가 중학교 때 못 나갔다가 3년 동안 못 나갔다가 4년 동안이죠 다시 나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여자분이 지금 제 아내예요.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같이 나오라고 해서 처음 교회 나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근데 제가 이제 대학도 못 들어가고 아직, 그러니까 그냥 헤어졌죠. 헤어지고 나서 내가 대학교 들어가면 반드시 저분한테 편자리라 그렇게 하고, 정말 대학교 고대 입시 합격자 발표를 딱 보고 나서 집에 와서 편지 썼습니다. 편지 써서 그동안 한 3년 동안 공부했었잖아, 2년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하면서 제가 이제 편지 쓴 거예요. 그 당시에야 전화도 없지 않습니까? 저 서울에 있는 인천역 대합실에서 만나자. 몇월 며칠 몇 시에.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가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실망을 하고 이제 거기서 경인선 열차를 타고 인천에 와서 동인천에서 내려가지고 지하도를 건너서 버스, 송림동 가는 버스를 딱 탔는데 바로 앞에 그분이 앉아있어요. 제가 너무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분도 놀래고, 그 다시 만나가지고 다방에 가서 이 얘기하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결혼 37, 8년 됐습니다. 예. 그동안에 참, 전 딸 둘인데, 어떤 간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미국에 유학 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제 아내에 보니까 또 그 할아버지가 종순일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강화에.
지난번에 제가 저희들이 이 기독교 지역지를 방문하는데 강화에서부터 인천으로 해서 이렇게 또 저쪽 기독교 순교자 또는 저 전라도까지 정도까지 갔는데 강화도에 가니까 그 정순일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 바로 제 아내의 할아버지 되는 그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는데 저희 쪽에서 볼 적에는 목사 드릴 만한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저희 처가 쪽에서 보기에는 할아버지, 그렇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또 고모님이 여자분이지만 평양신학교 나오셔서 장로님이셨고 또 장모님이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시고 저는 처제가 다섯입니다. 제 아내까지 하면 여자가 여섯이죠. 거기에 제 아내가 제일 맞이기 때문에 처제가 다섯이라 지금도 여기 아마 둘이 왔을 거예요. 예, 처제가 많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우리 박삼열 목사님을 처음 청해서 뵀는데 목사님에게서 제가 이렇게 풍겨나는 게 있잖아요.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목사님의 설교 한번 들었습니다. 복음으로 삽시다 라는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너무너무 귀에 막 너무 쏙 들어오면서 은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주 굉장히 말씀을 또박 하시면서 귀에 쏙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충청도인데도 말이 전라도 같이 빨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못 듣는 말이 있습니다 스쳐지 나가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말이 빨라가지고 못 듣는 게 있어도 그냥 앞뒤 그냥 재면서 들어 이해해야 됩니다. 예. 제가 오늘 당신은 어떤 자아를 갖고 사는가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헌신 예배라는 걸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아무튼간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정말 헌신자,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sacrifice 희생의 말입니다. 희생. 구약 시대에 양을 잡아 드리는 바로 그것이 희생,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죽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권사 1, 2, 3 권사님들 교회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좀 헌신하고 봉사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의 자상이 무엇인가, 셀프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버드대학의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는 사람이 자기의 애티튜드를 바꿈으로써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애티튜드,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음 자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 애티튜드를 바꿈으로써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신에 대한 애티튜드 생각해 보십시오. 신에 대한 자세, 거기에 따라서 신을 인정하면 유신론자고 신을 부정하면 무신론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크리스천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넌 크리스천입니다. 그 태도, 그게 인간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보게 되면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Your attitude, 당신의 태도는 should be the same, 같아야만 한다. That of Christ Jesus. 예수님의 태도와 같아야만 한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신 분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중요한 정말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당신의 태도는 예수님의 태도와 같아야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 악수만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태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함이 풍겨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좀 이렇게 우쭐대고 교만한 게 풍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풍겨난 것 자체가 겸손, 온유,
너무 참 그런 모습이 딱 편하는 거예요. 나의 에피소드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사람은 자기에 대한 자아상이 있습니다. 자아상. 이 자아상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신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지만 나를 어떻게 보느냐, 자아상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자아상이요, 잘못된 자아상, 왜곡된 자아상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병든 자아상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건강한 자아상이 있습니다. 이 병든 자아상은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빼기 없어서, 나는 키가 작아서 못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그러지만은 건전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나는 비록 키가 작지만,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나는 비록 외모가 못났지만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다. 그게 건전한 자아상 가진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부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사람의 키, 그 사람의 뭐 외모, 지식 그런 게 아닙니다. 내면의 크기입니다. 내면의 크기. 내면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의 크기가 아주 바다같이 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작은 일에도 팍팍 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세계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을 나타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 내면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그 말을 했을까? 너의 약함을 알아라, 너의 분수를 알아라, 너의 처지를 알아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정신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자신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최대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인간의 완성을 이루어라 하는 뜻입니다. 이성을 개발해서 이 우주적인 진리를 알고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고 미적으로 아름다움을 판단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다시 말하면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그 창조한 그 목적대로 살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 소크라테스는 정말 인간의 위대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영혼 불멸도 믿었어요. 신도 믿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신의 존재를 믿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깨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자아상이 무엇인가? 첫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다. 이것이요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을 닮았다고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자아이들한테 너 김태희 닮았구나 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합니다. 남자한테 너 장동건 같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성품을 닮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본래가 누굽니까? 나의 본래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뭐라 대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 본래가 누굽니까? 라고 할지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1장과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3장에 가서 죄가 들어왔고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그것이 쭉 이어오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탕자도 보십시오. 여러분 탕자는 처음에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부잣집의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가출을 하게 되고
사업이 망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과거를 전혀 묻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킵니다. 본래가 이 아들이 누굽니까? 탕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가 귀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잠시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인간도 원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는데 타락해서 죄인이 됐다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택할 적에 어떠한 종교가 진짜 종교냐라고 할 적에는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죄의 문제, 허무의 문제,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와 허무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짜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면 반드시 신이 있어야 됩니다. 신. 불교가 신이 있습니까? 신이 없습니다. 불교는 철학입니다. 유교가 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 윤리입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 이슬람교, 뭐 또 유대교, 천주교 이렇게밖에 없어요. 신이 있는.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가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속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유대교에는 없잖아요. 이슬람교 없습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도 내세웁니다. 잘못된 거죠? 기독교만이 구속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 기독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종교 기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종교든지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죄의 문제와 허무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어떤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원죄는 다 해결됐지만은 우리가 자범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천당 가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범죄는 천당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미 천당과냐 지옥과냐는 그런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다. 여러분, 이러한 의식이 생기게 되면요, 우리의 의식이 바뀝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비교의식이 있고 창조의식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은 뭡니까? 다른 것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합니다. 창조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대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의식 갖게 되면 언제든지 거기에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따릅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왠지 기가 죽어요. 열등감을 느낍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왠지 우쭐대고 우월감이 생깁니다. 비교의식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식은 인간을 절대로 행복하게 못합니다. 젊은 부부가 전세를 살다가 돈을 잘 저축 해서 이제 3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이제야 우리 집 마련했구나 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60평 아파트가 있어요. 그걸 들으면서 아, 나는 저거 반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순간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행복했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비교식입니다. 자기의 수입이 한 달에 300만 원이라 뭐 그냥 잘 살았는데 자기의 친구가 6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의 행복이 사라져요. 비교식입니다.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100명 목회할 적에 그냥 행복하게 했는데 신학교 다닐 적인 자기보다도 못하는 사람이 500명 목회를 해요.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에 괜히 안 좋아요. 비교의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의식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창조의식은 하나님의 나를 창조한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30평 아파트 산 그 사람이 60평 아파트 산 친구를 보아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셨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불행을 느낍니까? 만족한 것인데, 내 수입이 300만 원으로 만족한 것인데, 내 교원이 100명으로 만족한 것인데 왜 남과 비교를 하면서 불행을 느끼나요? 그건 비교식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창조식 갖게 되면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이 누군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이 We are his workmanship인데 이 workmanship이라는 말이 솜씨, 작품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과 상품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은 밀레의 만종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여러분 상품은요 그냥 한 2만 원이면 삽니다. 2만 원이면. 그러나 작품은 값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거잖아요. 팔 수도 살 수도 없죠. 작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이 세상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70명 가운데 하나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땅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바로 나 하나만을 위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읽게 되면요 정말 가슴에 뭉클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할까? 어떻게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실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를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믿어지면은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왜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울까요? 1920년대 3.1운동할 때는요 우리 기독교 신자가 불과 뭐 2, 3%였다고 합니다. 2, 3%였지만은 사회를 이끌어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 하면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다 해도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품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신의 자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아상,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고 그 복을 누리게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을 창조한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요 복을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인가요? 복은 일단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못 누릴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행복의 요소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PhD 학위 이런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명품 가방을 했다, 그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냐?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다행행자의 복복자인데요, 이 다행행자라는 말 속에는 이미 주어진
우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우연, 복은 좋은 것. 그런데 우리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의 말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똑같이 우연, 이미 주어진 것, 좋은 것 이런 말이 합성합니다. 영어로 happiness라고 하는 말도 have라고 하는 말은 이미 주어진 우연, 좋은 것 합성을 하는 거예요. 독일 말로 glück이라고 말이 행복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연이라는 말과 좋은 것의 합성어입니다. 제가 미국에 1985년도에 갔는데 11월에 갔는데 86년 1월 1일 날 간 지 한 달 반 만에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저는 뒤에 앉아있었고 친구 목사님이 앞에서 운전해 갔는데 3시간 앉았는데 이 목사님이 스탑사인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춘 듯 하더니만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내가 이제 뒤에 앉았던 내 있는 걸 받아가지고 이 차가 뒤집히면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고 한참 동안 나중에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보니까 차가 완전히 이제 폐차가 됐습니다. 제가 탔던 차는. 그런 상황에 보니까 사람이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막 엑스레이 찍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퇴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목사님 다행이에요. 예, 다행이에요. 그 다행이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분 내가 뭔가 노력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노력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안 다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할 적에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당연히 행복했지 않겠습니까? 낙원이니까.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어서 행복했을까요? 그 당시에 있던 에덴 동산이 행복의 요소가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 따져보십시다. 첫째는 뭐예요? 먹을 겁니다. 먹을 거. 하나님은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게 했습니다. 단 중앙에 있는 열매만 먹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먹을 게 얼마나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필수 조건 가운데 먹을 것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아도 먹을 게 없는 인생은 불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같은데 막 굶는 사람들 보세요. 불행한 거죠. 먹을 게 있다 행복한 겁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먹을 거. 여러분이 굶은 적 있습니까? 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많이 굶었을 거예요. 저도 서울에서 그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막 헤맬 적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굶었습니다. 이틀 동안을. 그런 때 빼놓고는 굶은 적이 없어요. 먹거리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 아담과 하와 사랑하잖아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 사랑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톨스토이가 지은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게 결론이죠. 사랑으로 산다. 예,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입니다. 노동. 일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받은 형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라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게 노동이잖아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게 일하는 거예요. 일이 없는 인생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사람은 그래 자기가 일하면서 일이 너무 힘들다 따분하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좌원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번째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의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얼마만한 자유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어길 수 있는 자유. 이거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지 않습니까? 최고의 자유를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유가 없는 인생 불행하잖아요. 지금 미국에는 230만 명의 죄수가 감옥에 있어요. 전 세계에 980만 명의 죄수가 있는데 미국엔 4분의 1의 죄수가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죠. 자유. 다섯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것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 가정, 교회, 사회 속, 직장. 여러분 이게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공동체. 여섯 번째 자연 혜택. 우리는 언제든지 햇빛, 물, 공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일곱 번째는 안식, 쉼이 있는 인생. 하나님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게 만들었습니다. 밤에 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육체의 모든 피곤이 다 씻어지고 새로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쉰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우리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하는 거. 여러분 비행기가요, 이 폭격기가 나가서 막 적진에 가서 폭격한 다음에 다시 기지에 내려와서 딱 안착하게 되면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연료를 채우고 폭탄을 채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쉬는 동안에 새롭게 충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쉼이 있는 인생, 안식이 있는 인생,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신앙.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말한 여덟 가지 여러분이 안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또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걸 이미 다 주었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은 안 돼.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 더 필요해. 더 필요해. 그게 불행한 거예요. 사람들은 아, 난 돈이 더 많아야 돼요. 뭔가 좀 더 건강해야 돼요. 막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톨스토이가 그랬습니다. 나에게는 미인인 아내가 있고 아주 잘생긴 아들, 딸들이 있고 나는 귀족 집안이기 때문에 백작이기 때문에 지위가 있고 재산이 많이 있고 나는 작가로서의 명성이 있고 명예가 있고 다 가졌는데 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때때로 자살 충동을 느끼곤 했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는 죽고 싶은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게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회장님이 퇴근하는 길에 군고구마 집에 들어갔습니다. 군고구마 포장마차에 들어갔는데 그 포장마차에 그 남자분이 장사를 하는데 다리를 절고 그리고 굉장히 몸이 불편한 거예요. 움직이는 게. 그런데 마침 그 아들이 들어오더니 아빠 제가 왔으니까 이제 아빠 몸도 불편하신데 집에 들어가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 얘야 너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힘들었는데 너 먼저 들어가라. 아니에요 아빠 저 피곤치 않아요. 아빠 들어가세요 하면서 이 아들이요 고구마를 치는 거예요. 군고구마를. 이 회장님이 너무 기특해서 이 아들이 아이가 한 중학생이 돼 보이는 아이인데 야 너 참 착하구나. 어쩌면 그렇게 효심이 크냐. 너 혹시 읽고 싶은 책 없니? 내가 책 한 권 선물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양하는 그냥 사양하는 줄 알고 그때 마침 이분이 이제 큰 회사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큰 서점을 냈습니다. 그래서 얘야 내가 마침 큰 책방 하나 냈어. 책이 있으니까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내가 내일 지나가는 길에 갖다 줄 테니까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아니에요 저는 매일매일 감동적인 책을 읽고 있는 거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아, 이 아버지가 생활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좋은 책을 찾아주나 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너 무슨 책을 읽는데 매일매일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저거예요. 가리키는데요 밖에 군고구마 4개 2,000원이라고 쓴 그 간판이었어요. 수성펜으로 쓴 것인데 글씨도 삐뚤어게 써진 그 간판. 군고구마 4개 2,000원 가리키며 사는 말이요 이 아들이요. 저 글씨 속에는 가족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의지가 있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저것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 말을 듣는 이 회장이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적어도 인생이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지위가 있어야 되고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은 없어 보이는데 자기가 아들과 누리는 행복보다 이 사람이 훨씬 행복한 것 같아. 그때 이 회장이요, 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돈, 큰 집, 자동차 이런 게 아니구나.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집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아까 말한 것대로 여러분, 벌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을 다 주신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그런 것이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내가 눈만 뜬다면, 볼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 걷기만 했으면요. 여러분,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젊은 부부가 한 사람은, 그냥 가사도우미로, 부인은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고,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자꾸만 운동화 사달라고 그러는데 운동화 살 돈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날도 아들이 그렇게 사달라고 했는데 이제 못 사주고 큰 집에 일하러 갔는데 가서 한숨을 쉬니까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그래서 자기 사정을 얘기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10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운동화 사달라고 그러는데 사줄 돈이 없어서 내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요. 부잣집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아주머니 저에게도 10살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날 때부터 소아마비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요 내 아들이 떨어진 운동화라도 신고 뛰는 거 본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 이렇게 큰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했는데 아, 이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아픔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내 남편 진실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내 아들 건강에 뛰어노는 거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 그때야 자기가 행복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행복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 인생이 행복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겪는 모든 일들이 나의 행복을 위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유태영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평안한 일, 치욕, 영광 이러한 것들을 날들과 시절로 해서 엮었다는 한 폭의 비단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겪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행복한 인생을 위한 소스가 되는 거예요. 자료가 되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소유를 사지 말고 경험을 사라.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서 기뻐합니다. 물건을 사야 좋은 걸 알아요. 그러나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경험을 사는 거예요. 경험, 경험. 그러면 여러분 내가 겪는 모든 경험들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행복의 요소라고 믿으면은 그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시험 떨어지고 나서 서울에서 방황했습니다. 방황하기보다는 내가 반드시 공부해야 돼 하는 것 때문에 시골에 못 내려가고 그냥 거기서 쌀집에서 쌀 배달하면서 또는 도자기 장사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도자기, 커피 세트, 접시 같은 거 큰 무거운 거를 등에 지고요 팔다가 이제 저녁에 회사 올 때 되면은 거기에 시내버스가 이렇게 줄이 있는데 맞은편에 서로 볼 수 있는 옛날에 그랬잖아 시내버스가 그럼 맞은편에는 내 또래 아이들이 걔들은 교무 쓰고요 교복 입고 가방 들고 있어요.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예, 물건을 팔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볼 적에 내 마음속에 나와 똑같은 나이 내 친구들 그 또래인데 지금은 쟤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지금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의 더 어떤 것은 부담심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그런 자식이 주는 그런 위로 힘 그것이 여러분 저는 절대로 불행했던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한 체험이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 나중에 돌이켜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주셨다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자아상, 여러분에게는 미션, 사명이 있고 그 미션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걸 다 암기하는 거잖아요. 성경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다니며 만능의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으라, 여러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일하는 태도, 자세에 따라서 생업인이 있고 직업인이 있고 소명인이 있습니다. 생업인은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죽지 못해 일하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생업인인 거예요. 직업인은 자기가 그 직업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명인은 바로 하나님이 날 여기에 심어놓았다 라는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장사를 해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은 소명인들은 하나님이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세운 이 음식점에 나를 에이전트로 임명했다 그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한 일에 나를 여기에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다. 국민을 위해 일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한다. 그게 소명인이 모신 거예요. 거리를 쓴다 할지라도, 거리를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시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는 하나님의 에이전트다. 그게 소명인의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지라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소명인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4살 먹었을 적에 스승을 만났습니다. 보틀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났는데 이 스승이 보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너무 똑똑하고 유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야 유명한 조각가가 될 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더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맞다. 그러지만은 그것만은 안 된다 하면서 내가 조각할 때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인가를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그를 데리고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 앞에 조각상이 있어요. 또 데리고 성당에 갔습니다. 성당 앞에 조각상이 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이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은 사람의 쾌락을 위해 조각해 놓은 것이고 이 성당에 있는 조각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든 것이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겠느냐. 그때 14살 먹은 미켈란젤로 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거예요. 처음부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적에 아, 저 사람 때문에 빛이 나는구나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룩한 품성,
거룩한 삶. 자신을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이 복을 누려야 할 자,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찮게 보이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왜곡된 자아상, 병든 자아상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자아상 갖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은 자인가, 이 복을 누릴 자인 것인가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을 다 바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1이 제2참 권사회 모든 회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헌신하며 봉사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송월 장로 교회가 이 지역뿐 아니라 온 대한민국 전국에 복음을 잘 전하며 그리스도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